안녕하세요. 우리 동네 정보를 모아 전해드리는 우리 동네 정보통 김미진입니다. 최근 베란다 텃밭이나 옥상 농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나만의 채소를 직접 가꿔 드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런데 마땅한 장소가 없거나 또 특별한 경험이 없어서 망설이는 분들도 계시다고요? 이곳에 가면요, 나만의 텃밭을 가꿀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아주 특별한 분들이 농사초보도 아주 쉽게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알려준다고 합니다. 어떤 곳인지 지금 저에게 가보시죠. 나만의 텃밭, 손수 심은 채소. 누구나 한 번쯤 꿈꿔온 일일 텐데요. 도심에서 멀리 벗어나지 않고도 나만의 텃밭을 가꿀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어떤 곳인지 궁금하시다고요? 제가 와보니까 텃밭에 다양한 이름들이 있더라고요. 이곳은 어떤 곳인가요? 저희 이천시에서는 도심농장 텃밭 가꾸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도심 인근에 텃밭을 조성을 해서 5평 단위로 연 5만 원씩 가족들에게 임대해서 농사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녁 시간이나 주말을 활용해 부담 없이 야외 활동을 즐길 수 있게 해왔으며 직접 가꾼 농작물을 수확하여 먹거리의 소중함을 알려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어서 자녀가 있는 가정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천시에서 해마다 시민들에게 분양하고 있는 도시 농장 텃밭 가꾸기 사업인데요. 올해도 어김없이 시민들을 위해 문을 열었습니다. 도시농장 텃밭 가꾸기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는데요. 해를 거듭하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흙을 밟을 일이 별로 없는 우리 아이들에게 새로운 경험일 텐데요. 고사리 손으로 모종을 심는 아이들의 모습이 귀엽지 않나요? 보니까 우리 가족 이렇게 모여서 텃밭 가꾸는 모습 보니까 너무 보기 좋은 것 같아요. 참여하신 계기가 어떻게 되세요? 저가 딸하고 아들이 하나가 있는데요. 아들 딸한테 교육이 많이 될 것 같고 특별히 큰 돈 많이 들지 않고서 이렇게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아서 참여하게 됐습니다. 농사를 지어보신 경험 있으신가요? 뭐 아니면 텃밭이라도? 아니요, 한 번도 없고요. 인터넷 찾아가면서 이제 뭐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배우고 왔습니다. 아이들뿐만 아니라 저 또한 많이 배우는 기회가 될 것 같아서 좀 재미있게 참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난생 처음 농사를 짓는데요. 무럭무럭 자라날 농작물 생각에 벌써부터 마음만큼은 농부가 돼 있습니다. 이곳에선 대부분이 처음 텃밭을 가꾸기 시작한 초보 농부들. 초보 농부들이기에 도움의 손길이 어느 때보다도 절실할 텐데요. 그래서 이들이 나섰습니다. 바로 연두색 조끼의 주인공들인데요. 보니까요, 어르신분들이 연두색 조끼를 입고 뭔가를 하시는 것 같은데 어떤 걸 하시는 건가요? 저희 지금 정부에서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어르신 일자리가 있는데 지금 텃밭은 올해 처음인데 어르신들이 소일거리도 마련하고 용돈벌이도 하려고 지금 시민들은 심어만 놓고 관리가 잘 안 돼요. 그래서 그 관리를 어르신들이 올해는 좀 해보려고 도움을 주려고 지금 이 사업을 시작해봤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실시되는 노인 일자리 창출 사업인데요. 어르신들이 이곳 텃밭을 관리하며 초보 농부들에게 텃밭 가꾸기 요령도 알려주게 됩니다. 텃밭 주변의 환경 정화뿐 아니라 농사 지식까지 전수하게 될 텐데요. 그 어느 때보다 어르신들의 활약이 기대됩니다. 할머님 보니까 아까 전부터 막 뭔가 정리를 열심히 하고 계시던데 어떤 거 하시는 건가요? 네, 여기 환경 정리 깨끗이 하는 활동 하고 있어요. 이런 관리도 도와주신다고 들었는데 이게 뭔가 자라나고 있는 모습을 보면은 뭐 뿌듯한 마음도 들 것 같아요. 그럼요. 뿌듯하고 애들 데리고 나와서 채님하는 부모들도 행복할 테고 우리도 그거 자라나고 하는 거 보면 마음이 진짜 행복하고 즐겁고 좋습니다. 어르신들에게도 소일거리가 된다니 이보다 더 좋을 순 없겠죠. 어르신들과 함께하기 위해 저도 두 팔 걷고 나섰습니다. 내 손으로 내가 기른 건강한 밥상을 꿈꾸며 모두가 열심인데요. 땅을 일구며 힘든 것도 잠시. 처음으로 도전하는 농사일이 낯설지만 즐겁기만 합니다. 이곳에선 누구나 농부가 되는데요. 뭐예요, 요거? 상추요. 상추. 친구 이렇게 직접 이제 앞으로 키울 거잖아요. 네. 어떻게 자랐으면 좋겠어요? 맛있게. 상추야, 잘 자라. 아파트에서 생활하다 보면 흙을 밟고 만질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은데요.
사람들은 이곳에서 자신만의 텃밭을 가꾸며 설렘을 느낍니다. 어느덧 아이들 또한 도시농부가 되어갑니다. 많이 자라라 상추야. 고기 싸먹게. 보기엔 쉬워 보이지만 정성이 들어가야 결실을 볼 수 있는 게 바로 농사. 수확의 기쁨을 맛본 사람은 농사의 매력에서 빠져나올 수 없죠. 무럭무럭 자라나 수확의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그날을 기대하며 열심히 가꿉니다. 아니 그 농장이라고 하면은 좀 어렵다라고 많이 생각하잖아요. 근데 막상 와보니까 그 나만의 텃밭을 가꿀 수 있다는 게 너무나도 매력적이고 또 우리 어르신들이 알려주시니까 가까운 곳에서 나만의 상추도 뜯어먹고 파도 뜯어먹고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주말 농장 시작해볼까요? 아 재밌을 것 같은데? 사람들의 마음은 벌써 수확의 현장에 가 있는데요. 나만의 텃밭을 가꾸며 새내기 농부로 거듭납니다. 각박한 도심에서 벗어나 나만의 정원을 꿈꾼다면 도시농장 텃밭 가꾸기에 도전해보는 건 어떨까요?